부산은 인구 대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입니다. 정부는 고리 2, 3, 4호기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고 핵폐기물 저장시설까지 건립하려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반대 목소리를 높여온 시민단체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부산시에 원전 이슈에 공동 대응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리 원전 1호기 수명이 임박했던 지난 2015년 부산에서는 원전 폐쇄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시민단체가 주최한 집회에는 여야 정치권이 모두 참석해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해 부산시는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를 한 해 최고의 시정 성과로 꼽았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지난 8일 40년 설계 수명이 종료된 고리 원전 2호기가 가동을 멈췄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년 후 재가동을 목표로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사회 반발이 거셉니다. 공청회 파행, 형사 고소까지 벌어졌지만 부산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와 범시민운동본부가 대화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원전 문제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정치적 입장을 떠나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제 수명이 다 되면 고리 1호기에 이어서 배로 하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갑자기 고리 1호기는 수명을 또 연장한다 이러니까 시민들로서는 대단히 의아하고. 그러면서 시민 안전을 위해 원전 수명 연장과 핵폐기장 건립 저지를 위해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시민 안전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의 방향이 있을까? 저희가 TF를 좀 구성을 하자. 정보도 충분히 공유를 하고 또 의회라든지 또 시, 또 시민사회가 같이 좀 이렇게 연합해서 뭔가를 해보자. 부산시는 원전 안전정책에 시도지사의 참여 권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소통 채널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